침 하나로 이란을 사로잡으며 18년간 이란 왕실 주치의로 활약. 평생 모은 1,300억을 경희대학교에 기부한 골드핑거 우리 이영림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좀 입이 떡 벌어졌는데 이게 이란 왕실 주치의에 1,300억을 기부를, 이거 거의 뭐 저 서프라이즈에 나올 얘기 아닙니까? 이 원장님이 실제 이 저 주인공이시란 얘기죠? 예. 아니 이게 경희대학교에 이제 1,300억을 기부를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한 기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요. 원장님께서 경희대 한의학과를 네. 이제 나오셨는데 예. 이 경희대학교에 기부를 하신. 예, 경희대학에 기부한 거는 경희대학 노벨 수상 받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도 못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어요. 신상초 교수님이 그거를 열렬히 얘기 평소에 했어요. 이거 한방하고 양방하고 믹스가 되면 노벨상감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신상초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틀림없이 하자 이거를. 그러던 중에 이제 이란에서 초청이 오고 그러니까 신상주 교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어요. 너 가서 돈 좀 벌어와. 그 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약속하고 떠난 거거든요, 처음에요. 뭐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도 1,300억. 거의 뭐 평생 모은 재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예, 평생 모은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금이 아니고요. 네. 그 물건들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그 가치가 1,300억. 예, 그리고 산도 하나 있고요. 아니, 원장님,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기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소개드린 게 왕실 주치. 예. 그러니까 이게 왕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이 있다라는 건데 예. 이란의 그 왕. 이게 팔레비 왕조라고 해가지고 예, 1970년대 이슬람 예, 예. 혁명으로 사실은 이 팔레비 왕조가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전에 겁니까? 갔어요. 1976년 그때 여자들 여권도 내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예. 그 당시 없었어요. 해외 여행이 그 쉽지 않을 때예요. 쉽지 않는 게 아니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행은 없고 그렇죠. 특별한 경우 네네네. 뭐 이렇게 가는 건 있겠지만. 아니 근데 그 76년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겁니까? 왕 초청 받고 갔죠. 아, 어떻게 어떤 계기로 초청을 받게 되신 거예요? 초청을 받은 계기가 한의원을 열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졸업하고 바로 네, 을지로 육가했어요. 외국인이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싶은데 한의사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란 대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겸비통. 이 겸비통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네. 꼭 그 시기가 되면은 한 일주일 아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맥을 보니까 담 골이 된 거예요. 담이라는 물체가 담이 골이 골됐다 이건데 네네. 그게 뭐냐면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품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배설도 안 되고 돌다가 어디에 뭉치는 거군요. 예, 그것이 한 곳에 머지면 거기 가서 아픈 거였어. 아, 주기적으로 그게 담골 두통 또는 담골 겸비통 이래요.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다 있습니다. 그게. 아, 어쨌든 그 이란도 그 육식을 좀 많이 양고기를 먹어요. 아, 그렇고. 아, 이슬람 나라에서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그 오신 이란 대사님을 어쨌든 치료를 해서 완치가 예. 되신 거군요. 예, 7번 침 맞고 이 사람은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나라에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얘기를 했겠죠. 신기하다 해가지고 왕 앞으로 이거를 보냈나 봐요. 그 얘가. 이 우리가 골치 앓고 있는 이 예. 겸비통, 요통 이것이 침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왕한테 보고를 했나 봐요. 아. 이가.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서 이거 괜찮다 이래 돼가지고
나를 초청을 하는 방법을 자기가 백색혁명이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네네네. 아 여기 이제 보면 뭐 여성 참정권, 예. 문맹퇴치교육, 히잡 착용 의무 폐지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거. 이게 이제 백색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이군요. 그 책을 이제 영문으로 된 것을 보내왔어요. 그 이것을 닥터 리가 번역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아. 그 사람이 왕이. 네. 그 나라는 여권을 아무도 안 주니까 네네네. 왕 초청 아니면 뭐 올 수가 없으니까 네, 올 수 없으니 이 책을 딱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자로서 자기가 초청하게 아, 명분을 만든 거군요. 예예. 예,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을 명분. 아. 예.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이 아니고 이제 70년대지 않습니까? 예. 이란을 사실 간다라는 것 이거 사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낯선 타국이고 또 그 당시에 조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처음에는 나보고 거기 있으라 하고 초청한 거 아니니까 조건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 그렇게 잠깐 와라. 단지로 그냥 이제 그렇죠, 여행 그렇죠. 여행으로 초청을 해놓고 예, 예. 날 붙잡았어요 거기서. 아 거기서요? 예 거기서 저 사람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아 원래는 그냥 잠깐 와서 예. 한번 뭐 대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1개월을 관광을 갔다가 3년을 붙잡혀 있었어요. 이야. 못 나오고 그리고 환자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환자분들이 워낙 오시니까 하루에 100명을 받아도요 1년이 전부 예약이 돼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예. 이란에 우리 뭐 명의가 나타나신 명의가 나타나신 명의가 아니고 하늘에서 준 예. 천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내는 천사가 아니 그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3년을 계시게 됐다. 예. 그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쪽에서도 조건을 제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조건 제시를 했죠. 어떤 조건 나를 제시? 붙들 때. 네. 근데 이제 월급은 한국서 받는 것보다 뭐 배가 조금 넘 배가 그죠? 조금 넘었고요. 예. 그 대신 12시 반까지 하고 나면은 네. 퇴근해도 돼요. 어? 오후 근무는 없어요. 거기는. 오전 근무만 있어요? 예. 오후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거기 열대 지방은 그래요. 오후는 자요. 오전 근무만 하고 월급은 많이 주고 아파트 주고 차 주고. 아이고 그거 저기 있어야죠. 거기. 근데 하루에 아니, 월급이 두 배 이상에 오전 근무만 하고 아파트 주고 차 주고. 예, 오후에 다른 일 해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되고. 예,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 법은. 아. 의료 업계에 예. 계시면서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되는군요. 예, 안 되는다고 난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예. 그 나라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와. 그래서 나는 왕실병원 근무하면서 오후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오후에 가서 근무했어요. 어, 그런데도 계속 그 이란에 계시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네. 왕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이란에 들어왔는 외국인, 의사,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던 사람 전부 다 내보냈어요. 다 철수하겠죠. 어. 네.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건설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한국에서 사람을 450명, 이란인 2,000명 거느리고 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원장님 도대체 어떤 분이었어요? 아 거기서 건설 회사를 하셨어요? 예, 했어요. 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가만 보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돈을 벌어와야지 빨리 여기 와서 연구소를 지을 거잖아요. 아, 아니 그 생각만 하신 거예요? 원래 예. 가셨던 목적이,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예. 돈을 벌어야겠다. 예. 내가 있는 능력을 다 여기다 쏟고 나는 가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 교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꼭 난 유행시키려고 했어요. 아까 건설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건설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큰 돈을 버시게 된 거예요? 예, 건설을 하는데 건설 중에도 뭐를 하게 되냐 하면은 고압선 가설공사. 어. 이란 전역을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해놓고 수억 불짜리죠. 어, 큰 공사군요. 예, 그거를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건설을 해야지 돈을 만지겠다. 월급하고 다 해봐야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야.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공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단위가 뭐 매덕불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건설한다 이랬어. 입찰을 받은 게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그 내한테 치료하러 왔던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자기 책상 위에 그 서류가 있는 사람이었었어. 닥터 자한샤이가. 네.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 왕실에 제법 힘 있는 분 같은데 싶어가지고 침을 딱 꽂아놓고 내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내가 뭐 좀 여쭙겠다고 이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그래. 저는 의사를 하고 있지만 건설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안 만들었어요. 거짓말 했어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만들려고 변호사는 선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란에서 건설업을 외국인을 주로 초청해서 한다던데 들으니까 그걸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요래 누워있다가요. 이렇게 쳐다봐요. 또 이러고 있던데 딱 세 번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나를. 네, 네. 이상한 여자 다 본다 이러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지를 쳐다봐줘서 나는 또. 그랬더니 건설업을 하신다고요. 그래. 예. 어떤 거요? 이래.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공사를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공사를 받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한국에 가서 하면 된다. 일로 모셔오면 된다. 가만히 있더니 전기도 할 수 있겠냐 그래요. 400kV짜리 이거를 입찰을 받는데 3, 4일 이내로 3등까지 불러가지고 내고를 해가지고 주게 돼 있다. 그거라도 괜찮겠냐 이래요. 예. 하죠. 네, 이랬어요. 뭣도 모르고. 뭐 사람 데려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전에 무슨 뭐 건설사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나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 전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데 그거 그냥 막연하게 데려오면 된다지. 그렇죠. 아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근데. 건설사를 한다라는 게 업계에서 네, 그래도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겪어보고 물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중동 건설 붐, 뭐 개발 붐 엄청난 붐이 일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아 그거는 정부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문의해가지고 거기서 해오면 되죠. 어쨌든 와. 이곳에 네. 돈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 네. 아, 네. 대사원 통해가지고 내가 이 공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 수주를 수주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인력 송출을 좀 해달라 해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와, 저 원장님의 그 자신감이 아니 근데 대단하시네. 진짜 참 원장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생각났을 때 해서 안 되는 거 없다 이게 내 모토가 여기 있어요. 대단한 결정이신 것 같긴 해요. 예. 집이 회사를 집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일하는. 그런 집을 큰 거를 좀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살펴다 보니까 2천여 평 된다는 집이었었어요. 2천여 평이요? 예. 와. 그러니까 일하면서 최고 부자지. 예. 국제 규격의 수영장도 그 마당에 있고요. 국제 규격의 수영장. 예, 예, 예. 그러니까 국제 경기를 치를 예. 수 있는 수영장. 예. 그러면은 이게 50m. 50m죠. 예. 길이가 50m. 예, 그런 큰 수영장이 있고 식탁인데 이 대가요. 우리 나무잖아요. 네. 18금이. 금이. 그건 난 금인 줄 몰랐어요. 금 색깔인 줄 알았지. 개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집에요? 예. 아니 뭐지? 개가 막스라는 개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나 안을 수 있는 큰 아름드린 나무가 세 보니까 2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정원사가 둘 붙어있어요. 그렇겠죠. 이란 최고 그 당시 부자의 집. 예. 2,000평이 되는. 어떻게 해서 얼마를 주고 살았냐? 그게 궁금하죠.
원장님 그게 궁금해요. 네, 그 당시 얼마... 몇 년도죠 원장님? 그러면 한 3년 후에. 아, 79년에서 80년대 초. 네, 80년대 그 정도 됐었고. 얼마에 사셨어요?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네. 200불. 200불? 예. 에? 20만 원? 나를 보니까 그 집을 지켜주겠대요. 돈이 필요 없고 이 집을 지켜줄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왜? 혁명정부가 뺏어가니까. 그래서 그 집주인이. 예. 혁명정부에 안 뺏기고 이거 지켜줄 사람. 몇 년 사셨어요 거기요? 나올 때까지 살았어요. 오로지 연구소 때문에 이란을 가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사실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신상주 교수님. 네, 저희... 신상주 교수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신상주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지었어요. 내가 돌아오니까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90년대 귀국하신. 예. 그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야,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이란을 가시고 거기서 예.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데. 예, 나 돈이고 뭐고 전부 뭐 내 머릿속엔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살맛 안 나더라고 진짜로.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그 선생님은 재미있어요. 항상 그 교수님이 그거 만들자고 처음에 얘기를 하셔놓고 무정하게 먼저 가버렸잖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저 신상주 교수님 저승 가서 만나면 내가 이제 굉장히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빚갚으라고. 비록 나라가 작고 국민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커서 저렇게 유명해진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독일 국민만 못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지금 뭐 6위? 7위? 이렇게 올라갔죠. 네. 최소한으로 3등 안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젊은 분들에게 네, 정말 부탁합니다. 네. 원장님의 목표 대한민국 세계 3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 자, 저희도 뭐 아직 더 젊어요. 아, 그럼요. 네, 조세. 짠에 다 젊었네요 보니까는. 네. 제가 뭐 낯빛은 나쁘지만 네. 열심히 한번